우리 그때 여행 갔을 때 너무 좋았어. 일본이요, 선주도요? 다 좋았어. 저, 진짜. 제주도도 있었다. 제주도. 근데 전주도 있었어. 아우 전주 재밌었어. 진짜. 맞아. 우리 거의 공주였어. 어 맞아. 윤희가 거기 완전 스타였잖아. 아니 진짜 얼마나 재밌었냐면 아는 형이 무슨 지방 사람들끼리 여행을 가는 게이 카페에 가입을 했다면서 우리를 오라는 거야. 근데 이거 전주야. 아우 너무 멀어. 막 이랬는데 갑자기 어우 또 이제 야 차비부터 야 용돈 챙겨줄게 막 이러더라고. 친한 형이었거든. 맛있는 거 많이 사주고 그래가지고 나한테 얘기는 내가 그럼 한 명 더 데리고 가도 되냐니까 데리고 오래. 그래서 내가 윤희야 콜 해가지고 윤희랑 갔어요. 갔는데 이제 진짜 진짜 지방분들이더라고. 그리고 맞아. 어린 친구들도 있었고 이랬는데 우리한테 막 물어보는 게 종로 가보셨어요? 막 이러는 거여서 네 이랬더니 종로 가봤어요. 이태원도 가봤어요. 그래서 네 이랬더니 어머어머 이랬어. 저는 죽기 전에 이태원 가보는 게 꿈이라면서. 그리고 나서 이제 저녁에 장기자랑 할 시간이 됐는데 윤희가 이제 이태원 클럽에서 노는 거를 그 진짜 40명 앞에서 댄스를 쳤어. 그때 상품도 받았어요. 근데 치약 세트. 다른 사람들이 윤희를 보는 표정이 뭔지 알아? 동경. 선물 받았잖아. 맞아. 근데 그 형이 어깨에 힘이 좀 들어갔어. 그 형? 약간 그 형이 이제 탑인데 이쁜 끼순이들 왔다고 해서 어깨에 힘이 좀 들어갔었지. 그래서 그때 참 새로운 세계를 맛보는 그런 느낌이었어. 그리고 막 수영장에서 수영도 하는데 맞아. 막 튜브도 이렇게 막 에스코트 해주고 맞아. 올라가 있으라. 맞아 맞아. 튜브 위에 올라가라고 이렇게 밀어주고 우리는 튜브 위에서 너무 좋다면서 너무 좋았어. 너무 재밌었어. 너무 재밌었어 진짜. 그때 나 아프리카 지 얼마 안 됐을 때 한 달 됐을 때 그래서 몇몇은 한 분도 봤다고 이런 분도 있었는데 그때 진짜 마지막까지 진짜 다들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너무 재밌게 놀았어. 진짜 찐 지방 분들이셨어요. 그래가지고 수도권은 없었고 없었어. 경상도나 전라도 진짜 멀리 와서 강원도 있었어. 맞아. 강원도 뭐 그런 분들이 이제 카페에서 이게 정모를 열면 모이는 거야. 그래서 같이 이제 뭐 이번에 전주면 전주 어디면 어디에 가서 이렇게 모이는 거야.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분이었는데 완전히 그런 모임에 처음 오신 분들도 꽤 많았고 그룹 이름도 기억나요? 밟히지 마. 나 나도 기억나. 안 돼. 안 돼. 나무로 시작한 거 맞아? 맞아요. 맞죠. 그럼 내가 생각한 게 맞구나. 한 여덟 글자 되잖아요. 혹시 아직 그 존재가 있을 수도 있잖아. 그럼 괜히 또 여기 또 포비아분들 혹시 계셔가지고 게이 사이트였다면서 게이들의 여행 사이트였다면서 난리 났을 테니까 거기 그룹 이름이 나무위키라고? 나무위키 뭐야. 그렇게 멀리서 올 정도면 이태원에 종로를 갔다 오지 이런데. 그러니까 약간 그 아직은 안 가봐서 약간 동경이 있어 보여. 은둔 그런 건데 이제 막 시작하신 분인 것 같아요. 그런 친구들도 꽤 있었어. 그 형이 마지막에 우리한테 맛있는 거 사 먹으러 돈 줬잖아. 얼마 줬죠? 그래도 우리 이렇게 우리 그냥 개인 나눠 갖자 이러고 그러고 왔다. 많이 줬던 거 같아. 맞아. 그 당시. 맞아. 그래가지고 같이 막 너무 버스 타고 너무 행복하다고 재밌게 놀고 회비도 그렇게 내줘. 너무 고맙다고. 밥은 뭐 먹을까 이러면서. 맞아.